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라스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최정화입니다. 우리 은지님은요, 지금 카페가 카페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럭셔리하게 우리 별다방에 가서 수다를 떨자고 지금 꾸미고 있어요. 자기는 쌩얼이라면서. 아, 라스다방에 갔어. 라스다방. 라스다방. 됐다 됐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아, 요거 정말 힘들게 저희가 또 구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요, 저희 그냥 편안하게 해요. 은지랑 정화랑 우리 카페 왔어. 컨셉으로 카페. 한번 가보자. 우리. 네. 우리 이제 여자들의 수다. 그렇죠, 그렇죠. 여우들의 수다. 여수, 여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수다. 우리 한번 그런 거 해봐요.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이제 고객님들도 계시다면 우리 오늘 좀 주저리주저리 수다도 좀 떨고 네. 요즘 좀 어땠는지 우리 묵고방송은 좀 어땠는지 너무 화장품만 받았어요. 예를 들어 화장품이 사려고 했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됐어요 등등 아니면 방송 시간 지키기 힘들어요 뭐 등등 아니 이게 얘기 한번 해봐요. 아 근데 이게 100개 한정이 아니고 50개 한정인가요? 근데 왜 바깥에는 50개라고 뜨지? 그게요, 총 100개인 거랑 뚜껑 없는 거 있는 거. 아, 50개, 거, 50개, 50개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오늘요, 한정 수량으로 판매를 할 거고요. 가격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뚜껑이 없는 건 2,000원, 뚜껑이 있는 건 2,500원. 텀블러예요. 스타벅스에서 동일한 제품 7,000원대 가는 것도 있어요. 그 제품을 오늘 여러분들 2,000원과 2,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여성분이라면 진짜 그냥 사야 되는 거야. 맞아. 우리 별다방 별다방 많이 하고요. 저는요 매일매일 가는 게 스벅이에요. 카페잖아요. 카페 스벅. 그중에서도 스벅. 매번 이 스벅에 있는 컵을 들고 네. 맨날 커피를 먹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얼마나 알뜰한 여자냐면요. 컵을 버리지 않아요. 아, 이 언니는 요거 쓰면 계속 쓰던데? 나는 다 쓰잖아요? 그러면 제 가방에 넣어서 가져갑니다. 그 정도로 매일 사 먹긴 매일 사 먹지만 그래도 얘를 잘 안 버려요. 집에서도 여기다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집에는 아이스커피 타 먹기 쉽지 않잖아요. 그게 큰 컵이 많지 않아. 그쵸, 그쵸. 예쁜 컵이 없다 보니까 전 집에서도 얘 쓰고요. 냉장고에 얘 얼음 얼려가지고 넣어놨다가 쓰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한계가 있어. 맞아.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요. 이런 거 찌그러지고요. 그치. 망가지고요. 막 그러다 보니 아 그래 이런 것도 한계가 있지. 그때 가는 게 이 리저블 컵입니다. 오늘 이게 지금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요거는 임자고요. 50개 50개 한정 수량인데 뚜껑이 없는 게 2,000원 뚜껑이 있으면 2,500원에 저희가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이에요. 이거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지금 여성 감독님들은 뭐 여자 감독님들은 벌써 사셔가지고 뭐 바로 현금 결제 된다. 처음 내가. 봤어요. 저는 묵꽃을 여기 매장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요. 업체에서 택배를 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앞에서 봤습니다. 저는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직원분들이 이거 좋아 나 이거 살래 살래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놓치시면 후회하실 것 같고요. 이런 컵은 있을수록 럭셔리하고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피크닉을 다녀 우리가. 그쵸? 한강에 돗자리 피고 놀고요. 요새는 친구들이 막 테이블이랑 의자까지 가져가서 거기 맥주 얼려놓고 막 그 찍더라고. 나 부러워 죽겠어. 그리고 캠핑 가잖아요. 그때 이 컵이 최고야. 그때 럭셔리하죠. 다 같이 앉아서 한강에 돗자리 깔고요. 얘 올려놓고 사진 찍어서 SNS에 그러니까. 올려보세요. 이거 이상의 컵은 없어 내가 봤을 때. 아니 이게 보통 텀블러 좋잖아요. 요즘 텀블러가 워낙 다양하고 스타벅스 텀블러 하면 또 유명한데 솔직히 고가예요. 4-5만 원씩 주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4-5만 원은 안 하는데 안 하는 것도 있는데 4-5만 원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스타벅스 텀블러 컵을 좋아해요. 그 이유가 텀블러 하니까. 컵을 스타벅스에서 사면은 음료 쿠폰을 줘. 아. 그래서 저는 친구 선물도 텀블러 사주고 음료 쿠폰을 내가 갖고 이제 9,000원까지 공짜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내가 쓰고 이랬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이게 절충이 돼. 그래서 조금 비싸게 사도 음료 쿠폰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물을 했었는데 텀블러를 떨어뜨리면